여기는 지구촌 어딘가. 인부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급히 배달을 하는 인부. 이게 대체 뭘까요? 하지만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배달 사고가 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작전을 수행 중인 CIA. 이들의 목적은 연구자들을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임무를 완수하고, 납치된 연구자들은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네, 출연! 모건을 마주친 오늘의 주인공, 제키 차. 이제 철수를 하려고 했지만, 이 헬기고 추락할 바야 새끼들아! 배신당하는 대원들. 제키는 일단 배신자를 붙잡으려 하지만 추락해버리는 배신자. 그리고 제키. 요원들이 전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서 살아남은 제키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은 건졌습니다. 난 누구죠? 사고의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어버린 제키는 원주민들과 뉴 패밀리가 되어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추락한 헬기 발견. 난 대체 누구죠? 그리고 어느 날 레이싱카를 발견한 제키. 드라이버가 뱀에 물렸다네요. 제키는 치료를 하려 했지만 유키는 제키를 식인종으로 오해했나 봅니다. 필요해주려고! 응급처치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제키. 고고! 고고! 그렇게 제키는 얼떨결에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신들린 운전 솜씨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꼬리! 하지만 취재진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는 바람에 신문에 실린 제키. 문제가 생겼네, 머건. 한놈 살아있더군. 제키는 병원에서 크리스틴이라는 기자를 만납니다. 후에마이 씨? 예. 당신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집에 가려 했지만 CIA입니다. CIA? 제키를 직접 찾아온 머건. 오이 사람. 에? 기억나는 거 있나? 에? 없구만. 뭐야 씨. 그리고 이번엔 진짜로 집에 가려고 했지만 납치를 당하는 제키. 이들은 국가안보국 소속으로 CIA가 연구자들을 납치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제키는 일단 도망을 치기로 하고, 이런 젠장에 일단 이렇게 감고 떼굴떼굴 굴러서 안전하게 착지한 다음 탈출에 성공했네. 탈출한 제키는 크리스틴과 유키를 만나고,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난 대체 누구냐고! 제키의 소지품을 확인한 크리스틴은 네덜란드의 전화번호가 확인됐다며 당장 거기로 향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그 전화번호가 역건물 번호예요. 어디 가요?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요. 모건 씨, 누구시죠? 후에마입니다. 기억하시죠? 어디신데요? 찾았어요. 절 죽이려는 놈들. 그놈들이 대체 어디 있는데? 네덜란드 로테르담이요.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들리세요? 걱정 말게. 요원들을 보낼 테니. 나이스 살았다리. 그렇게 요원을 기다리던 중 크리스틴의 소지품을 확인하는 제키. 잠깐만요! 카페 곳곳에는 도청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뭐든지? 카메라는 총이었습니다. 기자가 아니었군! 저는 CIA예요. 그놈의 CIA! 그 순간 니를 나 한 통 속였구나!
이런 씨발! 요원들을 피해 도망치는 제키. 부... 시작되는 성룡표 액션씬. 요원들은 끈질기게 쫓아오십니다. 이런 쌍놈 새끼들! 역시 용이 형은 강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요원들을 처리하고 적의 본거지로 향하는 제키차. 빌딩으로 점입한 형은 쓰레기 처리구를 통해 내부로 침투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목원을 포함한 악의 무리들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발굴된 운석을 연구해 무기화시킨 뒤 테러 집단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연구 자료가 들어있다네. 갑자기 목이 마르군. 자네도 같이 한잔하게나. 한잔하시죠. 그 틈에 디스크를 노리는 제키. 그리고 하는 김에 무기를 구입하기로 했던 5억 달러를 통 크게 아동보호 기금에 기부해버립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려던 순간, 너 뭐야? 커피. 커피. 내가 알아서 할게. 자, 커피 왔습니다. 냄새가 좋건. 자, 그럼 확인해 보세요. 돈은 잘 들어왔죠? 아동 보호 기금. 당장 기부왕 성룡을 잡아봐라. 하지만 기습당하는 모건. 움직이지 마. 후에마이쿤. 모건짱,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왜 날 죽이려 했지? 저놈들 잡으려고 2년을 잠복 근무했어. 날 믿고 디스크를 주게. 알겠어요. 걱정 마. 우린 같은 편이야. 여기 디스크요.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총도. 그렇게 돌아서는 순간, 다 거짓말이었지롱, 멍청한 놈. 이 새끼가! 감히 꾸단을 치다니! 목원을 처리한 제키는 탈출을 하려 했지만 시작되는 보스죠. 얼마나 걸려? 30초면 충분해. 스타트! 29초. 봤지? 다시 해야겠는데. 이들은 주제도 모르고 감히 성룡궁 앞에서 여유를 부리다가 전나게 참았습니다. 너발 새끼야! 다음. 주자. 승부가 나지 않자 협공을 하는 보스들. 이곳 전투신은 대부분 편집되었으니 본편으로 확인 바라며. 아무튼 용이 형이 이겼습니다. 탈출! 보스들을 쓰러뜨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공들인 장면으로 탈출하는 제키. 하지만 모건이 도망쳤어요. 빨리 잡으러 가요. 그렇게 모건을 쫓는 제키와 크리스티안. 도망치던 모건은 결국 발이 묶이고. 나 잠복 근무 중이라고 했잖아! 개소리 하지 마, 사치범 주제! 모든 일을 마무리한 둘. 제키는 디스크를 강에 던져버리고. 잃어버렸지 뭐야. 이제 어디로 가죠? 아프리카. The end.